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다규자가 있는 사람, 소축자가 있는 사람, 또 배우자가 다규,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에 관여해서 재물을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업을 하거나 문서를 잡고 하는 사람들, 오늘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에서 다규자가 있는 사람들, 다규. 만약에 예를 들면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있는 사람들, 다규와 소축자. 다규, 소축자가 있는 사람 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냥 즉방 거의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 첫 번째는 유가 있는 사람,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뭐냐?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죠. 신경성 스트레스. 공장 이렇게 얘기했죠. 공장. 생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많다 이 말이에요. 혹시 자신이 사주 원국에 유가 있는 사람들,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 대운에서 들어온 사람들, 대운, 세운 빼놓고 대운과에서 들어온 사람,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플러스가 돼서 유도 있고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왜? 왜 심하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것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부동산. 부동산이 묶인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거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대운에서 축대운과 유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묶여요. 부동산이 묶여요. 왜 묶이느냐? 왜 묶이느냐? 그래서 장례할 때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와 소축이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함께 있거나 유가 두 개 있거나 아니면 소축자와 함께 결합되어 있거나 했을 때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장명을 할 때 혹은 개명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삼원 오행에서 천지인에서 이 인에 여기 화의 기운 자체를 넣어주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거 안 넣으면은 이름으로서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것은 효용 값어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지을 때 왜 그런가를 왜 삼원오행에서 이 화의 기운 자체를 집어넣어야 하는가,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자를 보자. 유를 한번 해보자. 유는 결실을 이야기해요. 결실, 가을을 이야기하겠죠. 가을. 얘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금. 금은 근본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극을 하려고 해요. 뭘 극을 하냐? 금목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금금목. 목을 극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얘만 있으면 얘를 목을 극하려고 해요. 얘가 뭐냐? 목이. 목이 신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신경. 뇌를 이야기하잖아요. 신경과 뇌. 수족절인도 오고, 수족절인, 뇌졸중, 뇌졸중도 오겠죠. 얘가 금이 많으면 심혈관제가 신장질환이 옵니다. 왜 신장질환이 오느냐? 왜 신장질환이 오느냐? 유금이 경금과 신금을 갖고 있는데 얘는 차갑단 말이에요. 차가운 성질이에요. 차갑다. 그런데 얘는 결실로 가장 필요한 것이 화를 원하는데 화. 얘를 녹여서
녹여주기를 원하는데, 녹이고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얘가 들어오지 않고 얘는 목이 들어올 때, 목이 들어올 때 반기지를 않아요. 이때는요. 유금 자체는요. 반기지를 않기 때문에 목이 들어오는 것은 서로가 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극하니까 결국 뭐냐? 얘가 아프다 이 말이 돼가요. 사주팔자에 유자가 있거나 소축자가 있는 사람, 무조건 뇌가 아픈 사람,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겠죠. 얘가 만약에 정관이 나면 남편, 여자는 남편 문제로, 직장 문제로, 남자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로, 얘가 예를 들면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이면 돈 문제로, 남자는 여자 문제로, 여자는 재성일 때는 시댁 문제로 고민을 한다 이 말에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금이 목을 치지만 금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금이 바로 화를 식혀버린다. 금다화식이라 그래. 금다화식. 금다화식. 금이 많아서 불을 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들어옴과 동시에, 얘가 있음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있다. 기본적으로 뭐냐? 부정적이고 삐딱지수가 있다. 그런데 대운에서 얘들이 더 들어와서 합의될 때는 이 부분이 더욱더 심화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분 참 금이 많으니 화가 꺼진다. 화가 뭡니까?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심장이 꺼진다는 거예요. 대원에서 들어올 때 소가리를 한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힘들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원에서 유대원이 들어오면 일단 부동산 문제에 많이 묶입니다. 소축대원이 들어도 묶여요. 그래서 소가리를 한다. 왜? 심장이니까 얘가. 금이 많은 사람들은,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얘는 금의 창고죠. 금의 창고인데 얘가 합해서 들어올 때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럴 때 십중팔구 뇌질환, 심장질환을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 구성에서 나쁠 때 그럴 때가 암이 걸리겠죠.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잖아요. 재물. 재물을 관여하는 것은, 정말 큰 돈을 관여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을 사든 땅을 사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묶여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얘로 인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큰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묶인다 이 말이에요. 얘는요.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죠. 왜 거래가 안 이루어지냐? 얘는 축은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춥고 냉하다. 뭐가 냉하냐? 오행상 토가 소축자는 불모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축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 축원국에 있는 것은, 사주의 축원국이 이 부동산에 관계된 것은 별로 양질의 땅이 아니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 값어치가 없는 거다 이걸 얘기해. 그래서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해도 재개발, 싼 거 이런 부분을 많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성향 자체에서. 양질의 땅이 아니라. 그래 놓고는 묶여서 그대로 놓고 간다 이걸 얘기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데 얘가 들어올 때 또 얘가 있을 때 분명히 거래를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에 내가 힘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얘가 있거나 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 유대운이 들어올 때, 축대운이 들 때, 특히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운에서 축과 유대운이 들어올 때, 현재 축대운이 있거나 유대운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것이 묶인다 이 말이에요.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 왜? 불모지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제 값을 받고자 하지만 상대들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한다는 걸 얘기죠. 축대운에 있는 사람, 내가 장사를 해서 가게를 내놓는다 해도
유대원에 있는 사람, 내가 가게를 내놓는다 해도 권리금은 몽땅 주고 내가 들어갔는데도 내가 내놓을 때는 제값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소갈이 가슴 말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얼어떡고 춥고 냉한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화유. 금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녹여가지고 이 금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화기, 불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래서 화기가 생명이다. 당사자인 천지인 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명에서 잡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좋은 장매이고 문의 흐름을 활용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관직을 가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보강이 되고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냥 무작정 이름을 지으면 그것은 그 이름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있을 때 활용해서 잡아줄 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중에 장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문의를 많이 옵니다. 장명 때문에, 개명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옵니다. 이름은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가게 이름이든 아니면 상호 어떤 거든 제품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름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음양오행상 잘 입힐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에 대한 거 정말 한번 사주 명리 공부하는 거 못지않게 한번 깊게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30년 통해서 이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묶인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유자와 수초가 있는 사람, 축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언제 풀리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느 시기에 풀리느냐, 어느 상황에서 풀리느냐. 어떤 분들은 일간을 갖고 일간을 가지고 보고 일간에 의해서 풀린다 이렇게 보는 사람 있고, 아니다, 천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지가 중요하다, 지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지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풀리나, 이것은 지지에 의해서 나옵니다. 아, 얘가 묶였던 것이 언제 풀리는구나. 내가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왜 안 나가는 거, 언제 묶여갖고 지금 정말 거래가 절벽인데 언제 되는가는 이때는 일간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지지, 일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지만 놓고 봐도 어느 시기에 풀리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지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의 유화축이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뭐냐, 받지 말아라. 신경성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왜?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그대로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배웠으면 피해가라 이걸 이야기해주지요. 피해가라.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은 안 되고 세 번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더라,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꾸준하게 얘를 내가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아, 내가 이건 피해가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피해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특히 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소축대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진대운이 들어올 때, 진유 합할 때 사주에서 이것이 구성이 잘못되면 이때는 질병 덩어리입니다. 질병 덩어리. 합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합돼서는 균형이 있을 때는 대박이지만 균형이 없을 때는 뭐냐,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와 소축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 문제에서는 누구든지 얘가 두르면 묶인다. 그냥 십중팔구 묶인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축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부동산 문제로 신경성 스트레스, 소갈이, 소갈이 가슴 말을 많이 한다. 왜 소갈이 하느냐? 차갑고 냉해지니까.
화기가 꺼지니까, 심장이 꺼지니까, 심장이 꺼진 것이 바로 소갈이를 아느냐,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심혈관질환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